자, 이번에 함께한 작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어떤 작품인지 우리 뽀블리 박보영 씨가 좀 대표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작품은요. 내과에서 3년차 간호사를 일하던 다은이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가슴 시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박보영 씨가 맡은 다은 어떤 인물인가요? 다은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과에서 3년째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환자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이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더 겪는 캐릭터인데 연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은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가 있으면 친구한테 양보하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게 있어서 남 같지 않은 거죠, 다은이.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은이를 통해서 또 스스로 과거를 또 돌려봤던 그런 일. 이 역할들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일과를 며칠 동안 참관하시고 또 많은 작품과 연습을 통해서 열심히 작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영 씨,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서울성모병원에 계시는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참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노트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엄청 적었어요. 적고 어떻게 하는구나 늘 한 발 앞서 계시고 또 한 발 뒤에도 계시고 그런 것도 했고 IV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 정맥 주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과정 같은 것도 다 동영상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희도 집에서 그걸 계속 숙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와주셔서 하나하나 잘못된 게 없는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해볼까요? 네. 조금이라도 제가 간호사처럼 보이셨다면 그것은 다 서울 성모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아중환자들을 돌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오셨죠. 아무래도 그게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도 끼쳤을 것 같고 또 다은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할 때 간호사 선생님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선생님들도 조금 편해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기도 했는데 그게 이 작품이어서 네. 생명처럼 네, 보영 씨한테 이 작품이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막 지나가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 아닙니다. 왜냐면 정말 가장 어려운 게 꾸준함인데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아중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자원봉사를 했다라는 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보영 씨.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전전에서도 간호사야. 그치? 현유에서도 간호사였는데, 이번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상하십니까? 그때 좀 어두운 부분이 좀 많았는데, 네. 예. 근데 이 드라마 자체가, 톤 자체도 너무 따뜻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따뜻한 드라마인
자체도 마음이 좀 따뜻한 친구여서 그런 쪽을 조금 더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토니 예전 작품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제가 했던 로맨틱 코미디 톤이랑 또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봐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 같지 않습니까? 아침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우리 아침 햇살!